대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대리예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대리 수첩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공룡맥카드 결방이래요. 사실은 리뷰를 해야 하는데 어떡해요. 리뷰를 할 게 없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공룡맥카드, 터닝맥카드, 소피루비, 헬로카봇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재밌게 맞출 수 있는 퀴즈. 바로 합성한 인물 맞추기. 세 명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눈, 코, 입 각각 다른 부분을 한 명의 사람 얼굴로 합성해서 맞추는 게임. 대리가 물론 애니메이션을 다 많이 보긴 하지만 눈, 코, 입을 다 다르게 하면은 맞출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자신 있어요? 사실 이것도 베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촬영 친구들이 준비를 해줘서 베리도 맞춰야 되는 입장이에요. 친구들, 우리 베리랑 함께 화이팅!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어?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생기니까 에, 약간 얼굴이 길어지면서 에 하는 표정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눈 부분은 누가 봐도 이렇게 분홍색 예쁜 머리를 하고 있는 초신비!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애니메이션 코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옆에 모습을 살짝 보면은 나찬인가 나용찬인가 그 빨간색 옷이 보이거든요? 나찬으로 하겠어요. 약간 여기 빨간 머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코는 나찬! 그리고 세 번째 입 모양은 옆에 얼굴 옆에 이렇게 머리가 보라색 머리거든요? 그렇다면 티라라! 맞췄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오, 이거 완전 깜깜진 것 같은 건데요? 눈은 엄청 동그란 나나린! 그리고 두 번째는 코가 엄청 오똑한데? 괜찮은데? 이쁜데? 아! 홍유미! 옆에 있네, 우리 홍유미 구렛나루를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밑에 입은 얍실한 웃음을 지고 있는 루이킴! 아, 역시 공룡맥카드는 베리가 많이 보니까 다 맞출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문제. 베리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일단 1번 너무 쉽죠, 친구들. 누구? 맞아요, 우리 터닝맥카드의 냉미녀 이소벨. 이소벨의 푸른 눈동자. 그리고 코는 알겠다. 우리 강우라베 친구 세모가 구렛나루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걸 보고 알아냈어요. 세모 옆에 이 구렛나루 때문에 장세모! 그리고 입은 시크한 입 하고 있는 반다인! 와! 근데 잠깐만요. 이거 되게 웃기게 생겼다. 뭔가 이렇게 생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을 것 같아요. 은근히 되게 싱크가 잘 맞는데?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반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환한 눈썹, 강렬한 눈매, 강우람!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누가 봐도 저거는 안경준인데요? 안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안경준, 코! 세 번째는 저 비열한 웃음 보니까 알겠다. 친구들 알겠어요? 가소로운 것들 이렇게 하면서 웃는 포즈 제이! 이거 너무 쉽잖아요, 친구들. 그쵸? 친구들 다 맞췄을라나? 그럼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이거 갑자기 아싼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1번은 초신비 맞죠? 1번 일단 초신비. 2번 뭐지? 2번 사람이에요? 코가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맞긴 한데 일단 그 입 모양은 공박사님. 친구들 2번 누구지? 머리를 잘 봐야 돼. 단발인 것 같아요. 단발에 마리! 두 번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친구들 첫 번째 게 초신비만 생각했거든요. 그 분홍색 머리. 근데 저게 제이지였어. 맞다. 틀렸네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꼭 맞춰야겠죠. 여섯 번째 문제 주세요. 너무 쉽다. 1번 카밀라, 2번 코 티라라, 3번 리안. 오랜만에 터닝맥카드 친구들을 보니까 반가워. 일곱 번째 문제 주세요. 이거 너무 괴짜 같아. 친구 이거 너무 이렇게 진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괴짜 같지 않아요? 일단 1번 눈 나찬. 나찬의 그 특유의 눈썹 있죠? 눈썹. 잠깐만 여기 헷갈리면 안 돼. 나찬이 아닐 수가 있어. 나찬의 아들 누구지? 류. 아니야, 류 아닌가? 아니야, 나찬. 1번 눈은 나찬. 2번 코는 뭔가 뭐지?
낮은데 여기 옆에 빛이 있는 거 보니까 리안! 코 리안! 3번은 누가 봐도 헬로카봇의 차탄! 아! 세상에! 친구들! 나영찬 코가 이렇게 낮았어요? 영찬이 코가 엄청 낮았네! 그래도 눈이랑 입이랑 맞춘 게 어디야? 아, 저 너무 어렵다! 친구들 맞췄나요? 다음 8번째 주세요! 1번에 우리 눈은 공주이! 공주의 눈이 엄청 순하게 생겼죠. 그리고 2번의 코는 옆에 이거 메카닉 있는 거 보니까 다나. 3번은 우리 다나의 짝꿍 이 던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타비! 9번째 문제 주세요. 되게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웃는 것 같다. 얼굴 길어서. 자, 1번은 아니 눈은 친구들 선인백화서 캐릭터 이름 생각이 안 나. 데미안! 눈 데미안, 코, 류, 입, 초신비! 역시 베리 실력 찍지 않아서 마지막 문제도 주세요! 일단 1번 눈은 나용찬, 2번은 헬로카보 친구들인데 근데 진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사람 얼굴로 치면 엄청 못생겼어요. 침팬지 같은. 일단 2번은 헬로카봇의 여자 캐릭터인데 우리 차탄이 좋아하는 뭐지? 수지! 코는 수지! 아 수지 코 예쁘게 생겼네. 그리고 3번은 소피 루비에서 악당역 보라색 입술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바로 샤드! 와! 맞췄다! 친구들 베리는 이렇게 얼굴 합성 문제에서 총 10문제 중에 8문제를 맞췄습니다. 이야! 그래도 꽤 나를 많이 맞추지 않았나요? 친구들은 몇 문제 맞췄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설마 베리보다 많이 맞춘 친구들이 있으려나? 그럼 친구들 베리는 여기까지. 다음에는 꼭 이불을 들고 올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